그 책에서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 방법으로 맨 뒷부분에 이 부분을 서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확, 예, 확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가격이 아주 낮을 때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다. 요 방법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에서 이렇게 손실을 볼까? 그 다음에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한다라고 하는 우량의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사면 떨어져서 겪어야 되는 고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뭐 많이 그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는 것들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좀 뭐 괜찮아지고 그러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죠. 삼성전자가 정말 뭐 한 5만 원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야 그래 뭐 반도체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좋고 하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기업에 이 그 밸류나가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가니까 주가가 절반 정도 떨어지고 그랬으면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추가적으로 크게 내려가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5만 원대 초반 정도 됐을 때에 사고해서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또 공포를 어마어마하게 갖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게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망하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이게 또 이제 경기가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그 이익도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주식을 내다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들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진짜 그런 때가 오냐. 근데 진짜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오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LG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그랬고 뭐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와 주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떨어지네 막 이런 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주가에 압도가 돼버리는 형태가 되죠. 떨어지니까 더 안 좋게 봐서 막 진짜 무슨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부도날 것처럼 생각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조금 이겨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을 가지고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거에 영역이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 괜히 뭐 그 한 다음에 막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또 성과 안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주가가 코스피가 올라갈 때에 80% 이상의 사람들은 이익을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이익을 보고 현실화 시켜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모두 다가 손해를 보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운 형태로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주고 싶은 게 2030년에 반도체 산업보다 커질 것이다.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세대장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많이들 전망하고 있는 거가 2030년 정도 되면 2차 전지 그 산업의 규모가 반도체보다도 커질 거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일단 그 자동차가 앞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점차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전기차 우리가 얘기해도 현재까지는 보면 한 95% 정도는 그 가솔린이나 이런 그 석유를 넣어가지고 가는 그런 내연 자동차 시장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새로운 그 산업이 기존의 산업이 갖고 있었던 것 파이 100에서 한 10% 정도만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모든 투자가 새로운 그 이 산업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옛날에는 전기등이 있기 전에 가스등 있었잖아요. 호롱 그 전에는 호롱. 예, 예. 전기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서부터 가스등에 대한 투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그렇구나. 것들이 전기등 쪽으로서 빠른 속도로서 지나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최근에도 보면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의 비중이 적을 때만 하더라도 피처폰을 뭐 보다 더 좋은 형태로서 개발을 해보고 어쩌고 이런 걸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10%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피처폰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투자가 다 그 스마트폰으로서 다 몰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그런 변화는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서 빠르게 아무튼 그 2차전지 이런 쪽으로서 바뀌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리사이클링 에너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상이 한 2030년 정도 되면 반도체 시장보다도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이죠. 지금도 보면 2차전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연간 100%.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이제 이 낮춰서 보는 입장에서는 한 50% 정도 시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좀 개별 종목으로 자신이 없어서 ETF를 투자하고 싶은데요. 2차전지 섹터 ETF.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50대 50 정도로 섞어서 하면 괜찮을까요? 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아, 그래요? 예. 지금 전 세계 2차전지 시장은 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네. 여기가 지금 탑인 상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그 이 비중을 좀 더 높게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DRAM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에 투자 많이 해야지 네. 미국에 투자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비중을 좀 더 많이 갖고 가고 미국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덜 갖고 가고 네. 이런 형태로 사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이 좀 우리나라를 끌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2차 전지 산업도 그 반도체 산업만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 기대해요. 그렇죠. 그 충분하게 그런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산업을 이제 갖고 가고 끌고 가고 그러는 부분들이 처음에 뭔가 아무튼 그 미국이나 뭐 아니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시장화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네. 그 다음에 상품화되고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형태였잖아요. 지금 2차 전지도 보면 그거에 딱 맞는 형태 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그렇구나. 것들이 아마 회사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센터장님 만약에 좀 1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2차 전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빅테크, 테슬라 이렇게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거 외에도 뭐 현금 보유도 좋고 채권도 좋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글쎄 주식을 갖고 아무튼 뭐 1억을 전부 다 하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플랫폼,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에다가 한 30-30을 넣게 되면 한 60. 뭐, 예, 6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많이 해도 15% 이상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거나 그러기에는 올해 시장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가 어떻게 돼 있지? 최소한 2,800포인트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 원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지금의 한 6만 원 최 이제 조금 안 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니까 3만 원 정도 더 올라가서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50%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니까 위에 그 룸이 그렇게 많이 확보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7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50%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맨 위에서부터 따지면 그 한 45% 정도 이렇게 된 거니까 한 55%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 룸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룸이 그렇게 많이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50%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는 난리가 나는 형태일 거고 예. 대신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0%가 여기서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2차전지 이런 데도 뭐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50%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너무 부담되는데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디에다 많이 투자돼야 했는지 알 수가 네. 있죠. 주식시장에서 조용해야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우면 네. 그거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와 엄청난 매도가 서로 엇갈려버려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0, 30, 그래서 플랫폼 30, 그다음에 저 2차전지 그 30. 2차전지 30. 반도체는 15% 이상 하기는 좀 그렇고 나머지 가지고 그냥 이제 또 그 한 25% 채우고 네.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것까지 우리가 따진다라고 하면 올해는 60% 정도는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있죠. 채권. 예, 예. 올해 코스피만 한번 보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채권 60% 하고 나머지 40%의 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율대로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미국 주식에 비테크나 테슬라 이런 쪽보다는 2차전지 우리나라 플랫폼을 좀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반등 보고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반등이 50%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만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외의 빅테크 주식들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가?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뭐 지금에서 뭐 애플이 그렇게 무슨 뭐 매력적이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작년도에 그 상반기에 넷플릭스가 많이 하락할 때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 다음 주자는 테슬라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는 애플이다. 근데 애플은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그 테슬라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거는 그래도 기업의 내용이 있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주자 중에 하나가 애플이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한 테슬라나 이런 것들의 반등을 보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빅테크의 세상이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 그렇게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인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